내가 나중에 늙어서 야 예전에 e스포츠판에 이상혁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어 나 그 사람이랑 유튜브도 찍었다 내가 그거 알아?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데 별로 즐겁지 않게 됐네 아씨 탑티어 2차 상품이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야씨 역시 사과낭이지 역시 페이커지 역시 T1이지 우제 해낼 줄 알았어 이래야 됐는데 자 일단은 라면을 좀 청양고추 볶음면이네요 T1에서 나왔네요 비빔면처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마야시 선수가 라이브 킨 거 봤는데 올해 준우승 3번 했다고 보니까 맞아 썸머 준우승, MSI 준우승, 월즈 준우승이야 스프링만 압도적으로 이제 전승 우승했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참 이제 짠했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한 성적이긴 해 근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 아 어제 캐리아 선수 우는데 그 2017년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손을 떨면서 오열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옆에서 페이커 선수가 그걸 또 봤더라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 표정이 복잡한 표정이더라고 옆에 보더니 또 그때랑은 또 다르잖아 이젠 맏형이고 눈물을 보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페이커 선수가 울면은 다른 선수들이 훨씬 더 동요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참은 거겠죠 그죠? 자 요거는 고기 고추장 철판 볶음밥입니다 따끈한 밥이라고 돼 있고요 뭐야 뭐 나왔네? 구마이슈 선수 얘기하니까 구마이슈 선수 나왔네 바로스 큐는 강타입니까? 용기에 밥과 소스 순으로 넣고 스푼으로 잘 섞이게 비벼주세요 종이 케이스를 용기에 다시 끼워 전자레인지 조리합니다 차가운 거를 볶은 다음에 다시 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조리하는 거래 복잡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조만간 나도 덮밥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긴 한다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황금볶음밥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액상 계란 집어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그냥 비비면은 계란이 익어가지고 나올 텐데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봐야겠다 무튼 어제 그래가지고 경기를 다 봤어요 1경기에 호방하게 이기는 거 보고 뭐지? 생각보다 체급 차이가 좀 나네 3대0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그래서 3경기까지는 되게 잘 봤어 그래가지고 한 3대1 정도면 괜찮은 스코어가 나겠다 했는데 어제 4경기는 좀 이상하던데 4경기가 너무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어? 4경기 너무 허무하게 끝났더라고 야 이거 탑에서 픽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겠다 싶었는데 5경기 때 그웬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웬 뭐 잘하니까 잘 되겠지? 했는데 아쉬웠나봐 끝나고 나서 울더라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저도 T1 팬으로서 특히 이제 페이커의 롤드컵 4번 우승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분하고 그랬거든? 너무 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데프트 선수가 울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선수도 분명히 자신의 커리어에 이거를 한 줄 남기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한테도 소중한 경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나아졌다 2분 40초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커 선수가 롤드컵을 두 번 정도 더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개 정도 별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롤 1세대의 부심 같은 건데 옛날에 스타 볼 때 임요환 선수가 레전드잖아 임요환 선수는 레전드고 기록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단 말이야 저는 이제 페이커 선수 데뷔할 때부터 봤으니까 롤은 어차피 길어질 거 아니야 롤 벌써 꽤 됐는데도 리그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 앞으로도 굉장히 못해도 5년 이상은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잖아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거든 뭐 이번에 베릴 선수 같은 경우 굉장한 업적을 또 이제 남기고 있단 말이야 항상 이제 스타들은 또 나와요 그럼 이제 나왔을 때 과거의 페이커 선수의 업적을 넘을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예 그냥 넘볼 수 없는 레전드의 벽을 물론 지금도 넘을 사람은 쉽지 않아 지금도 하려면 못해도 5년은 더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좀 비슷한 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거야 그래도 한 단계 더 높은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내가 나중에 늙어서 5,60이 돼도 야 예전에 e스포츠판에 이상혁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레전드가 진짜였다 약간 이런 느낌 어 나 그 사람이랑 유튜브도 찍었다 내가 그거 알아? 이렇게 면을 삶아서 물을 버렸고요 뿌려가지고 소스 색깔이 시꺼먼 걸로 봐가지고 제 위장은 남아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청양고추 기름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색깔은 빨갛진 않네요. 약간 청양고추 간장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캡사이신 들어갔겠죠?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자, 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기 고추장 철판 볶음밥인데 그냥 그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볶은 고추장에 밥 비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반찬 없을 때 주로 집에서 이렇게 먹잖아요. 저는 사실 페이커 선수도 이제 선수 생활한 지 거의 10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T1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캐리아 선수가 페이커 선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뭐랄까 영혼의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할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캐리아 선수가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한테 안 보여요? 영혼의 색깔이? 이건 맛이 되게 빈약하다. 이건 그냥 고추장 맛이다. 되게 맛이 일색이네. 고추장 맛만 나네. 딱 볶은 고추장 맛만 난다. 다른 고명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뭐 당근이나 이런 거 씹히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고추장 밥이다. 이 안에 단무지나 이런 거 김가루 같은 거 넣어주면 좀 맛있었을 텐데. 뭐 날치알이나 단무지나 조생강이나 김가루나 이런 것 중에 한두 개 넣어주고 마요네즈 패킷 조그만 거 하나 넣어줬으면은 맛을 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얘는 좀 너무 맛이 단조롭네요. 이렇게 단조로운 볶음밥을 먹을 바에야 그냥 소고기 고추장 삼김을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얘는 차라리 안에 그 뭐 당근이라던가 양배추라던가 이런 게 씹히는 느낌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밥이네. 안에 다진 고기 조금 들어있는 거 빼고는. 얘는 놀랍게도 별로 안 매워요. 불닭은 아닌가 봐요. 그냥 청양고추 볶음면입니다. 안 맵고요. 제 기준에도 그렇게 맵지 않아요. 신라면에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더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인데 별로 안 맵습니다. 근데 롤드컵은 확실히 북미에서 여는 게 재밌더라. 북미가 관중 호응이 좋아. 약간 북미는 북미 다 떨어져도 응원하잖아. 중국은 중국 다 떨어졌으면 응원 안 했을걸? 북미가 응원 매너가 좋아. 한국도 비슷할 거야. 한국도 한국 다 떨어지면 응원 안 해. 북미가 응원 매너가 좋은 것 같아. 계속 그냥 북미에서 열어라. 야, 일요일에 아침 9시에 경기를 보니까 하루가 길어지더라. 어? 자연적으로 하루를 길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e스포츠 시청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부지런해지고. 내가 봤을 때 계속 북미에서 열어야 돼. 뭐 아무튼 그런 하루였습니다. 밥은 좀 맛이 별로라서 다 못 먹겠네. 이거 그냥 면만 다 먹었다고 치고. 아, 이 화면이 T1이었어야 됐는데. 아이씨.